좋은 아침입니다. 5월 5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수첩의 제목은 정복자의 기도인데요. 이제 시작하기 전에 묵상 기도를 잠깐 하시겠습니다. 묵상 기도 하실 때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묵상 기도 안에 호흡 기도를 잠깐 넣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들어 마실 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시고 들어 마시고 내쉴 땐 내 주위에 기도해야 될 분들을 생각하시고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는 축복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기도 수첩 말씀에 정복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원리스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받아야 될 응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누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25차 세계 선교대회가 시작하는 날이죠. 아마 한국에는 지금 저녁이에요. 그죠? 5월 5일 저녁. 아마 시작을 했을 것 같은데 개막식이랑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저희들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 또 계속해서 기도를 하겠지만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렇죠? 또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이제 브리스가 부부의 어떤 그런 사역에 대한 것인데 여기 보니까 흑암 세상을 정복하는데 그 24, 25 영혼의 비밀을 정말 누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24 남은 자, 25, 25시 순례자, 또 영원한 비밀은 사실 정복자의 기도의 비밀인데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누린 부부가 브리스가 부부예요. 그죠? 말씀을 보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계속 일주일 동안 강단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또 그 기도 수첩을 또 녹취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느낀 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 부부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은 정말 강단의 메시지가 아니라 강단의 메시지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속으로 계속 그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 아시다시피 저는 이 노폭이 선교지잖아요. 또 제가 선교사다 보니까 특별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매일 볼 수 없고 또 매일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낙심하고 제가 그것을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름대로 주신 이 세 가지 부분에 그 영원한 비밀 속으로 저도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오늘 이 브리스가의 부부에 대한 사역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강단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저도 매일 뭐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어쨌든 뭐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이 브루스가 부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능력, 체력, 경제력이 따라온 거를 제가 본 거예요. 그 부분에서 이제 능력은 사실 우리가 24시 호흡 기도를 꼭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능력입니다. 저도 그걸 절실히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능력은 어떤 게 능력이냐면 보니까 뇌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뇌를 살린다는 것은 즉 영을 살리는 기도더라고요. 제가 요즘 절실히 집중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론은 그 능력이 뇌를 살리고 뇌를 살리는 것은 영을 살리는 기도인데 영을 살리는 기도의 힘은 바로 호흡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 부부가 가장 가지고 있었던 능력 중에 그러니까는 우리 몸에는 두 가지의 생명선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영혼과 뇌인데 그 부분에 대한 그 전무후무한 응답, 그 부분에 어떤 정복자의 기도를 가졌다고 할까? 그게 바로 이분들의 능력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 능력이 있어야
이제 또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의 그 말씀 안에서 오는 그 체력.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뇌를 살리는 건 우리가 육신적인 호흡이고, 영을 살리는 건 기도의 호흡이에요. 근데 우리의 응답의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말씀의 흐름에서 와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요번에 목사님께서도 강단 메시지 주셨잖아요. 어저께 우리 이경원 전사님께서도 새벽 예배 때 말씀하셨지만 237 시대의 우리 주여, 또그 수요 예배 때또 우리 또 이정임 전사님께서도 사실은 우리가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은 진짜 다른 것이 아니라 모델적인 전도와 선교 속에서 그들에게 우리가 지속하고 가는 거, 보여주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이방인의 뜰,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그첫 번째 부분이 능력. 그 능력이 기도와 정말 영적인 뇌를 정말 날마다 호흡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뇌와 영이 같이, 영혼과 뇌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이 브루스가 부부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사실 또 전무후무한 그 응답 속에는 하나님이 진짜 감추어 놓은 어떤 그런 그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그런 비밀을 알게 하시는 그런 또 응답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브루스가 부부가 정말로 그 여기 그첫 번째 보니까 영원한 축복을 미리 본 동역자 보호자. 그래서 이분들은 한 가지만 한게 아니라 세 가지 역할을 했더라고요. 보호자도 됐고 동역자도 됐고 식지윤도 됐고. 근데 그게 사실 우리가 할수 있다 하면 돼.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정말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타지 않으면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졌던 그 세 가지 부분에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목을 내놓을 정도로 오직 헌신할 수 있었다는 거. 저는 여기서 너무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너무나 이렇게 감사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지속을 할수 있을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브리스가 부부가 누렸던 비밀 성교의 응답을 붙잡았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정복자의 기도였더라고요. 예.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는, 또, 여기 말씀에도 있듯이,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은, 그, 현장에서 이렇게 있다가 바울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계속 회당을 다니면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또 그 속에서 또, 그 당시에 이분들이 다녔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폐쇄됐고, 음란했고,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 안에 있었던 교회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속에서도 사명을 놓치지 않고, 결국은 로마에서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이분들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말씀하는 영원한 축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영세전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았던 그 전무후무한 응답을 이 사람들이 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도 그 산업인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브리스가 부부의 응답을 받으신 분도 있고, 그죠? 실질적으로 또, 우리 또,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안수집사님이나, 우리 중직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전체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응답의 주인공이고, 정복자의 기도를 누리시는 우리 초대교회, 우리, 중직자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집사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237 교회의 빈 것, 그다음에 선교의 빈 것. 그래서 237 시대 빈 것을 살리는 주역이 돼야 되고 이 브리스가 부부처럼 우리가 남은 자, 순례자, 정말 정복자의 모델이 돼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저 역시도 제가 이 노폭에 있지만 제가 있는 곳에서
정말 노발이잖아요. 노발이. 그다음에 nothing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작은 자에게 함께 하시고 단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또 목사님께서 또 강단 말씀에서 결론을 내리실 때 무명으로 가라. 맨 밑바닥에서부터 기초에서부터 시작을 해라. 왜? 또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노폭에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은 아니지만 정말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또 진짜 때가 되면 우리가 한 곳에서 현장이 같아지고 그 원네스 응답 속에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시간대에 지금은 우리가 흩어지는 237 시대에 오늘 또 선교대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설레고 너무너무나 제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모두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정말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브리스가 부부를 다시 한번 진짜 보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분들이 했던 그런 로마의 복음화를 우리가 정말 정복자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각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위기와 핍박이 문제가 되지 않던 집주인 아시죠? 가이오. 예, 그래서 이 가이오 장로는 정말 유대인의 핍박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경제 규모를 갖췄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뉴욕 저희가 이제 우리 팀 장로가 이제 그 웨스트 포인트에서 이제 헬리콥터 타고 재단을 했잖아요. 이쪽으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뉴욕에 살았기 때문에 뉴욕을 조금 알잖아요. 뉴욕에는 아시다시피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응답받은 그 식주인의 응답이 다 이 그 뭐라 그럴까 이게 그 요식업이라 한국말로 그 어떤 그런 그 데일리샵이라든가 아니면은 베이커리 뭐 이런 걸 굉장히 합니다. 뉴욕 시내에.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땅 속에다 돈을 묻어요. 그래서 막 진짜 전쟁이 나고 폭발이 나도 그건 영원히 이렇게 무덤처럼 가지고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이오 장로를 무시 못했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꼭 돈이 많다는 게 아니라 뭔가 이 가이오 장로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시스템을 식주인의 시스템을 그 진짜 누린 게 자기가 돈을 벌어서 누린 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타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237 빛을 누린 자. 진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를 누린 자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쭉 보니까 24시 남은 자의 그릇을 준비했고 또 25시 그 그릇은 순례자의 그릇이 됐다는 거. 그래서 결론은 그것이 영혼 속에서 우리 정복자의 그릇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로다. 아멘. 그 요번에 그 25차 세계 선교대회 때 그 어떤 그 영상이 조금 처음에 나왔었어요. 며칠 전에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거기 제가 잠깐 보니까 전도서 12장 11절과 이사야서 22장 23절 말씀. 하나님이 그 못 박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부딪혀야 된다. 저는 그걸 너무 제가 그렇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정말 강단의 메시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 비록 선교지에 선교사가 떨어져 있어도 선교지의 어떤 그 말하자면 흐름을 타야 되고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그 흐름을 타야 되고 그것이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붙잡은 언약이 돼야 되고 그 언약이 결론은 정복제 기대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영상이 또 보니까 교회의 부흥도 아니요, 교단의 부흥도 아니요, 오직 성령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초대교회의 권속이요, 우리가 선교사잖아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정말 성전 건축, 우리가 정말 그 진짜 우리가 그 세 가지 뜰, 그 뜰을
아, 진짜. 저는 또 2, 37 다민족 선교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방인의 뜰이죠. 예. 그래서 각자에게 그 오는 그 어떤 그런 그 응답이 있을 겁니다. 그걸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아, 정말 전도와 선교 속에서 우리가 못 박히는 그러한 아,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전도자의 기도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이 시간에는 우리가 결론이, 아, 모든 것은 우리가 흐름을 타야 된다는 거. 그래서 비록 선교지에 제가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와 이 노폭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교회의 흐름, 전도의 흐름, 현장의 흐름, 아 우리가 또 선교의 흐름을 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자의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의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단의 흐름과 기도의 힘으로 오늘도 현장을 살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 이제 이 시간에는 잠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제가 이제 주기도문으로 패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25차 세계 선교대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주영기 목사님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한국에서 돌아오실 때 정복자의 응답을 갖고 오셔서 저희들에게 그 흐름을 전해 주실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회 각 기관 구역, 우리 교역자, 우리 전도사님들, 또 저, 그다음에 우리 사역자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느님들 일일이 이 시간에 이름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다 이렇게 우리가 맨날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있죠. 예, 선교사님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특히 지금 우리 그 전쟁이 계속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 정말 안전보기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게 우리 정복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주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축, 우리 교회 건축 계속 허가를 놓고 기도하고 있지요. 예,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고, 이 노폭 선교지, 정말 nothing이고 nobody입니다. 하나님은 또 그런 자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정말 빈 곳의 의미는 내가 생각해서 저것이 빈 곳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과 정말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 끝으로 한우 기도 중에 노폭에 저희 그 시양 엄마 그 홍옥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직까지 그 심장의 그 패스메이커가 안정이 안 돼서 뛰었다 안 뛰었다 해서 제가 잠시도 하늘을 못 팔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현재는 그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생명이잖아요. 예. 기도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또 우리 영어 기도 우리 모임들과 또 우리 영어 예배 팀이 있죠. 우리 초대교회에. 아, 그리고 또 지역 사명자 모임, 또 다민족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가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노폭 237 선교지에서. 예. 아, 뭐 한국에서도 들어오고, 또 텍사스에서 들어오고, 또 메릴랜드의 스티븐 집사, 또 우리 팀장로가 지금 저와 같이 이렇게 또 이쪽에서 섬기는 또 세인트 마크 감리교회 UMC. 예. 요번에 이제 목사님 새로 바뀌셨어요.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요. 그래서 이제 7월 달부터는 이제 그쪽에서 지교회 전략으로 그분이 저하고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했어요.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난번에 봉건사님이 또 기도 제목을 해주신 우리 우리 예배팀에 주무를 참석하는 우리 앤, 중국 여자분인데, 교수였던 분이에요. 그래서 들어간 게 굉장히 많으신 분이라 나올 것도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오직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음의 흐름을 탈수 있도록, 또 연약한 이 김지현 선교사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지 않고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잠시 후 기도하는 시간 갖고 주기도문으로 패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생님과 아버지 아버지 그 기간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 교제 사진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수고 끝에 하나님 기억이 정말 멀리 가는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 계신 분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켜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과 수사님과 모든 아버지 성령이 도와주셨어서 성경에 나가는 분들 주셨어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237 시대에 빈 곳을 살리는 우리 모든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모델로 오늘도 증인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기 전에, 오늘 특별히 5월 5일날 25차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비대면 속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대면하고, 그 말씀 속의 흐름으로 우리가 대면하고, 우리 초대교회를 위해서 온 성도가 우리가 원내스 영답 속에서 한국에 나가 계신 우리 목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많은 은혜의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서 시작하는 날부터 많은 은혜가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가운 마음에 너무나 오늘 감사드립니다. 예, 주기도문으로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